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영역 김상윤 선생입니다. 일단 메가스터디의 1등 수학 선생님은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선생님 말고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일단 내가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우리 좀 전에 여기 이 손준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손 대표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희, 메가스터디에 오래 있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매출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많이 성장했다.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러고 보니까 나는 항상 처음엔 잘 못했어. 고1 때도 학교에 100등 정도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공부해서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서울대를 갔고, 메가스터디에 들어와서도 별 끝에 있는 강사였다가 그동안 꾸준히 학생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강의 연구를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쭉 이렇게 급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하면 된다는 걸꼭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슈퍼 탈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결국은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우리 이번 6월 모평 분석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학습법, 그리고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우선은 모평 학습, 아니, 모평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올해 6월 1등급 컷이 92, 그리고 이제 84, 69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을 한번 보시면, 자, 항상 이 평가원에서는, 이거 어디 갔어? 네. 이거 못 찾겠네요. 여러분들 보이죠? 그렇죠? 여기 6월이 96, 그리고 9월이 88, 수능이 92죠. 6월과 9월에 이 성적 차이가 왜 나냐면, 보통 6월이 너무 쉬우면 9월을 조금 더 어렵게 내서 결국 수능에서 이 점수를 맞춥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자, 여기 6월달 3등급 컷이 64였는데 수능에서는 결국은 올라가죠. 1등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지고 2등급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건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항상 보면 3등급 컷은 이렇게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자,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수시 3등급 컷만 넘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6월 모평에서 3컷을 겨우 넘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심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위권 학생들이 점수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학 공부를 손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밝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현재 이 6월 점수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내가 대학에 입학 가능한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모의고사에서 보면 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돌려봐도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다는 거. 자,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점수가 그대로 수능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이 우리 메가스터디 분석 자료집을 보면 6월 이후에 학생들의 성적 상승이 34%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34% 학생이 6월 이후에 성적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점수가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자, 보통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EBS 교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EB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EBS 연계가 70%가 넘었다라고 하면서 21개 문항에 대해서 분석표를 쫙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물론 분석을 해서 결과를 책으로 냈지만 혹시나 해서 EBS 자료를 내가 봤더니 21문항이 각 이 연계에 이 연계 문항이 다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 21문항에 전체 점수를 다 총합을 한번 맞춰봤어요. 21개 연계된 문항을 다 맞췄다고 가정했을 때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면 이 65점이 나옵니다. 65점이면 아까 3등급 컷이 69점이었다고 놓고 봤을 때 결국은 4등급 점수란 말이죠. 그리고 EBS 교재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확인 유제가 있고 개념 유제가 있고 그리고 기초 연습, 기본 연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 실력 완성이라고 있어요. 그랬을 때 기초 연습과 기본 연습에서 연계된 문제들이 다야. 실력 완성에서 연계된 문제는 이 연계 문제 21번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EBS 교재만 죽도록 파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EBS 교재에서 여기 기초연습, 기본연습 문제들은 모든 개념서에 다 있고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EBS 교재를 안 봤는데 지금이라도 봐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친구들 그러지 말고 현재 자기한테 제일 좋은 교재를 자기한테 익숙한 교재를 그냥 열심히 해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전체 총복습 차원에서 EBS 교재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도 좋아. 그렇지만 굳이 시간에 여유가 없는데 하던 거 때려치고 EBS 교재를 부랴부랴 봐봤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거.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이 다음. 자, 그렇다면 혹시 내가 EBS 교재 말고 다른 교재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봐봐. 일단 여러분들이 중하위권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4등급 수준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개념 학습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개념 공부를 했다면 3등급 선까지는 가게에 이번 6월 모평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랬는데 계속 틀렸다. 그리고 또는 어떤 유형, 어떤 개념이 반영됐는지 잘 모르겠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개념 학습을 하되 특히 학생들 중에서 미적분 또는 적분과 통계에서 이 확률 통계를 이렇게 손을 놔버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 부분은 후반부에 집중했을 때 점수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앞부분과 연계가 거의 없거든. 수일 몰라도 그리고 또는 앞에 함수극합 미분적분 몰라도 확률통계만큼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전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비중은 똑같아. 따라서 적은 시간의 투자로 점수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후반부에는 여기 확률 통계 부분을 A형, B형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수능에 잘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만약에 EBS 교재로 따진다면 기초 연습과 기본 연습, 레벨 1과 레벨 2입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또는 내 교재로 따진다면 이제 뭐 개념 확인 그리고 또 이제 실전 문제 막 요런 정도 수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평균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는 유형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 게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고 그 다음 이제 제일 괴로운 게 중상위권이야.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3등급과 4등급에 걸쳐 있는데 목표는 2등급 또는 1등급이거든.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기가 틀렸던 사점 문항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잘 들어요. 항상 이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오답률 베스트 5 이렇게 나와.
그 베스트 5에 드는 문제들 말고 나머지 4점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잘 봐. 4점짜리가 13문항이에요. 13문항. 다 해서 52점이거든. 자, 그렇다면 아까 1등급, 2등급 컷이 84점이었지? 그렇다면 16점? 그렇다면 4점짜리 4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도록 베스트 5가 아니라 차라리 그걸 제외한 나머지 4점에 집중을 해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맞아준다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2등급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그리고 그날 컨디션 좋아서, 오답률 베스트 5가 전부 다 주관식은 아닌 거 알죠? 그쵸?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이 찍기라는 경험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모의고사 봐본 사람들은 알죠? 그쵸? 이게 풀어서 맞은 문제보다 찍어서 맞은 문제가 훨씬 더 기분이 좋아. 기억도 오래 남고. 자, 따라서 이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 자주 나왔던 4점짜리 중에서 당해 연도에 제일 어려웠던 것들, 그 해만 출제되고 말았던 문제들 말고 나머지 유형들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 모음집입니다. 뭘 하느냐 그러는데,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 회별로 돼 있는 것보다는 단원별로 돼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3개년, 3개년 6월, 9월 수능 이 모음집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권 학생들인데요. 상위권 학생들은 이 한 개, 두 개에 의해서 1등급이 이렇게 갈려지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계산 실수를 잡아야 되는데, 계산 실수는 평소에 문제 푸는 속도를 시험 보는 속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험에서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풀 때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시험 같은 긴장된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 그 긴장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 따라서 차라리 시험 볼 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봐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공부할 때 긴장하고 보겠다.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재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최고난도 문제는 항상 도전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해설강의 보려고 하지 말고 풀이 보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루 또는 이틀 정도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서 해설을 보는 게 이 최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슬슬 전범위 모의고사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단원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험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물론 이 이야기는 점점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주위권 학생들도 귀담아 들어둬야 될 문제겠죠? 자, 다음. 자, 일단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후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짧은 걸 좋아해요. 풀이도 짧고, 그리고 또 시험도 빨리 보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명심해야 될 거. 자, 목표는 1등급이라고 해도 항상 그 자신의 출발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신의 현재 점수, 등급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는 거. 우리 반 1등이 푸는 문제집이 제일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빨리 명심을 하시고, 현재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교재를 한 권 또는 두 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개념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틀린단 말이지. 그렇다면 개념만 파고 있을 수는 없고 빨리 문제 풀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자신의 개념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랬을 때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두면, 어떻게 해야 아 이제 나는 개념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냐면, 바로 각 단원별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의 제목을 쓰세요. 제목을 쓴 다음에 각 제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친구나 또는 동생,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은 나중에 내가 커서 과외를 하겠다. 대학을 가서 과외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또는 중위권 학생들은 내가 나한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볼 수 있는 수준, 그 수준까지 가면 개념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말하는 게 힘들면 글로 써서라도.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문제를 볼 때 그 문제의 제목이 떠올라. 아, 이 문제는 이 단원의 이 문제야. 이런 식의 제목이 떠오르면 그럼 바로 풀리는 겁니다. 또는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그럴 때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나왔을까? 그럼 머릿속에 각 단원명이 쭉 이렇게 써지겠지? 그리고 그 단원의 내용이 자기도 모르게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문제풀이의 해법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원의 내용을 자기가 말할 수 있을 때 개념을 제대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학생들이 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여기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일단 상위권 학생들은 해설을 안 보려고 하는데 자기의 풀이보다 더 좋은 풀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점 후에 좋은 풀이를 습득하기 위해서 해설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중위권 학생들은 보통 맞으면 넘어갑니다. 근데 잘 봐. 중위권이 왜 중위권이냐면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틀려요. 그리고 옛날에는 맞았던 문제도 나중에 보면 또 틀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제대로 풀이법을 몰랐는데 우연히 맞은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제대로 된 풀이를 했는지, 그래서 맞았는지, 또는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 하위권 학생들은 일단 채점을 안 해. 하위권의 가장 큰 특징이 문제를 풀기만 하고 채점을 안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학생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발견한 사실이야. 제발 채점 좀 하세요. 한 페이지 보거든 바로 채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틀린 문제에 이 중간 과정에 연산의 실수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개념서의 단권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책 저 책 건드리지 말고 한 권만 확실하게 자기의 개념서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뭐 보통 학생들이 정석 막 이러는데 이 수능날 정석을 들고 가는 건 고3밖에 없어. 보통 재수생들은 딱 자기의 필기노트 이런 것들만 갖고 가거든요. 자, 자기 교과서도 상관없고 아니면 자기가 들었던 학원 교재 아니면 EBS 교재,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그래도 그나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본 교재, 그게 제일 좋아. 그 교재를 손이 닳도록 푼다, 손이 닳도록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권만 잡으세요. 그래서 9월 모평 전에, 그리고 수능 전에 딱 그 책을 이렇게 넘겨보면 머릿속에 개념이 전체적으로 총정리가 되게, 그리고 또 다른 문제집을 풀다가도 그 개념서에 있었던 내용과 연관되는 게 있잖아. 그렇다면 언제라도 포스트잇으로 적어서 그 개념서에 가서 딱 붙여놓으란 말이야. 또는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 해당하는 문제를 찢어. 여러분들 그 문제집 내년에 다시 볼 거예요? 아니지, 그치? 그렇다면 굳이 그 책을 보존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제들을 차라리 찢어서 그 개념서에다 붙여놓으면 나중에 수능 전날 또는 수능 일주일 전에 전체적으로 총정리할 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자신감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복잡하게 보느니 한 권을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상승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백지 훈련입니다. 자, 백지 훈련은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후반부 되면 마음이 급해져.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틀렸단 말이지. 그럼 뒤에 해설을 봐. 그러면 자기가 어느 시점에서 틀렸는지 그걸 발견하면 그것만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넘어가는데,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다시 틀립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에다가 바로 써서 내려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봐봐. 내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처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 점수가 40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점수를 올리는 데까지 대략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그런데 그 성적이 오르게 됐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한 문제를 틀리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풀었어. 다시 풀었는데 다시 푼 문제들은 항상 보면 중간에 또 틀려. 그리고 아까 틀렸던 데 말고 이제는 다른 데서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 7번까지 내가 풀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노력들이 결국 내가 수학을 제일 잘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애들한테 수학을 설명해 주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나는 믿고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딱 보면 풀이가 보입니다. 근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일단 글씨가 크고 숫자가 커요. 그리고 여기 썼다 저기 썼다 왔다 갔다 해. 마음이 혼란스럽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를 논술로 써서 답안지를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내렸으면 훨씬 더 계산 실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지 훈련을 하면 점차적으로 실수 잡고 그리고 또 한번 수학은 문제 푸는데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문제를 쉽게 잘 풀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문제, 틀린 문제는 다시 처음부터 내려쓰는 백지 훈련을 하는 그것을 꼭 지금부터 실천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점수가 과연 오를까? 그리고 제일 여기서 마음 아픈 친구들이 죽어라고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찍은 자기 친구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마음 아픈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해버리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도 있는데 수학 점수는 금방 오르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수원 네 개 단원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끝까지 다 못 간 사람들도 있어요. 미통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학은 전체 과정이 개념이 통합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2개월, 3개월 동안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도 그 들어가 있는 개념 중에 한 부분이라도 부족하면 나는 틀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100%가 안 되면 틀리는 게 수학 문제야. 그렇다면 잘 생각해봐요. 현재 나는 거의 4개 개념 중에 3개까지 잡았어. 그런데 요 한 개만 채우면 되는데 그 한 개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또는 아예 찍은 사람만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단원을 통합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복습을 한번 했을 때 그때 성적이 확 오릅니다. 금방 오르진 않아. 그렇지만 반드시 오른다는 거. 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또 자, 다음을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내 이 여기 교재 205페이지에 보면 교재가 아니죠? 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 205페이지에 보면 우리 학생 중에서 자, 2012년도 수능 30점대에서 88점으로 올라간 학생이 있어요. 자, 이 학생이 재수생이었거든. 원래는 수시로 붙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컷에서 떨어진 거예요. 최저 컷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가서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봤을 때 수학 문제를 하나도 못 풀었던 거야. 그래서 떨어져서 결국은 재수를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6월 평가원에서는 아예 응시를 못했고 그리고 9월 평가원에서 60점이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9월 달까지도 점수가 60점대면 포기할 만한 점수대였는데 끝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이 학생의 학습 시기가 거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지수 로그도 몰랐던 친구예요. 지수 로그도 몰랐어. 로그 A의 A가 로그 A의 A가 얼마죠? 우리 학생들은 1이라고 바로 대답을 하시네요. 네, 1입니다. 자, 밑과 지수가 같으면 로그는 1이야.
근데 그것도 몰랐던 학생이 5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그래서 9월 달에는 60점대, 그리고 결국은 수능 가서 88점이라는 점수를 결국은 받았거든. 이 학생의 경험을 잘 써놨어요. 그걸 읽어보시면 이 학생이 수학만 공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교재를 한 권만 팠어. 그래서 끝까지 손이 닿을 때까지 손이 아플 때까지 문제를 풀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점수가 오르는데 그러면 우연히 한 명은 그런 거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이 올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수학을 포기하지는 말 것이며 그리고 또 현재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나한테는 나이가 차이가 좀 나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원 강사할 때내 남동생이 고3이었는데, 이 친구는 수학을 포기했던 친구였어. 근데 동생 가르치기는 쉽지 않았어요. 나는 동생을 안 가르치고, 우리 동생은 학원도 안 다니고. 그래서 이 친구가, 내 동생이, 이제 출석번호 3번이어가지고, 항상 모의고사 볼 때는 3번으로 이렇게 줄긋기를 했거든. 그래서 점수가 19점이 나왔던 동생인데, 수능 날, 딱 가서 시험지를 마주 보는데, 자기 일생일대의 시험인데, 이거를 찍고 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때까지는 잘 포기하고 갔다가. 그래서, 그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풀었어. 근데 보니까 또 웬만큼 쉬워 보여.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풀었는데, 결과가 몇점 나왔을 것 같아요? 6점 나왔어요. 아니, 이거 진짜야. 6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말 듣고 웃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가슴 아픈 사람도 있을 건데요. 수학은 잘못 풀면 찍느니만도 못하죠. 응? 이건 다 아는 사실이지. 그치? 잘못 풀면 100% 틀려. 틀렸기 때문에. 근데 아예 찍으면 맞을 확률이 5분의 1은 되거든요. 그죠? 어떤 친구는 주관식도 찍어서 맞던데. 그죠? 자, 바로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은 포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자기가 B형인데 A형을 선택했거나 또는 전략적으로 수학을 포기했다기보다는 다른 과목을 집중한 학생들이 아니라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십시오.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절대 포기는 하지 말라고 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자, 여러분들은 모두 프리랜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리랜서는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 능력껏 일을 이렇게 따는 사람이잖아. 저거는 다른 말로 하면 백수야.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기획을 하고 그리고 실천을 했을 때 프리랜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지금 책상에 딱 앉았어. 공부를 하려고. 근데 앉자마자 자, 무슨 공부를 할까? 라고 생각이 들면 백수입니다. 책상에 앉을 때 이미 나는 무슨 무슨 공부를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또는 매일 아침 이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집으로 또는 집에서 독서실로 가면서 가면 뭐 해야지? 라고 항상 계획을 하고 실천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성공을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막판이 되면 막 매달려. 좋다는 강의, 좋다는 학원.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강의라도 자기가 어떻게 집중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업 또는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항상 내가 그거를 소화하고 내가 직접 풀었을 때 그때 100%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또, 자, 합격의 길은 혼자 걷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합격하고 나면 보통 와서 감사합니다 그래. 선생님 덕분에 뭐 어떻게 어떻게 됐다. 근데 나는 학생들한테 얘기하거든. 네가 한 일이다. 너가 스스로 이뤄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야,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 여기 입학에 실패했을 때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진다는 겁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셔. 그런데 막상 수능 끝나고 나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럼 야단치실 것 같죠? 아무 말씀 안 하셔. 왜? 가장 고통받을 것은 여러분들인 걸 알기 때문에. 따라서 성공을 해도 여러분들의 몫이고 실패를 해도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야. 그렇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내가 기획하고 그리고 그 책임도 내가 질 것이며 그리고 그 영광도 내가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혼자 일어나야 된다는 거.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거.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수능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